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행, 음식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결제액이 1년 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법인의 지급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 1,080억 원으로 2021년보다 12.7%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방역 조치가 완화하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이용 규모가 증가한 겁니다. 소비 유형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여행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일평균 결제액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구, 가정 관련 결제액은 줄었습니다. 결제 형태별 개인 법인의 신용 체크카드 결제액은 대면 결제 이용 금액이 1년 새 12% 늘었습니다. 대면 결제 비중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확대로 돌아섰습니다.